화장실 안 갔다 오니 근데? 괜찮아? 자, 그러면 어디냐? 앞으로 수요일 날 만약에 그 전에 단어 못 외우면 5시까지. 단어 외우면 5시 반까지. 알겠어? 자, 이제 개별 조동사는 끝났고요. 구문 14 갑니다. 자, what used to다. 아, 근데 이거 시험을 어떻게 하냐, 진짜. 볼 거야. 오늘 꼭 볼 거야. 안 볼 것 같지? 어? 오늘 꼭 볼 거야. 자, what used to야. 자, 볼게요. used to는 뒤에 뜻이 두 개야. 첫 번째, 동작 동사가 오면 과거의 동작, 즉 하곤 했다. 방금 한 거, 과거의 무슨 습관? 규칙적 습관. 의 의미이고, 두 번째, 무슨 동사? 상태 동사가 오면 과거의 일시적 상태, 한때 뭐뭐 했었다. 얘들아, 일시적이야. 지금은 안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하지만 would는 과거의 동작, 즉 하곤 했다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고요. 과거의 상태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해돼? 얘들아, would는 요 뜻만 있다고. 이 뜻이 없다고. 오케이? 자, 예문 보시죠. 예문 봐. 자, because I used to be in poor health 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자, 여기서 used to 뭔 뜻이야? 뒤에 be가 상태니까 한때 뭐뭐 했었다죠. 지금은 건강 좋아 안 좋아? 몰라. 지금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은 좋은 거야. 이건 과거의 일시적 상태야. 그렇죠? 자, my mother would take me to hospital quite often. 우리 엄마는 나를 병원에 아주 자주 데려가곤 하셨습니다. would는 무슨 뜻이야? 하곤 했다. 밖에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죠. 다 숙제. 16으로 간다. 자, 16부터 드디어 시험에 나오는 거다. 16, 17, 18까지 별표 치겠습니다. 아, 15니? 아, 미안해. 15, 16, 17 별표 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잘 봐. 자,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이건 약속이야, 약속. 무슨 뜻이야?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야. 약속이야.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 must have pp. 뭔 뜻이야? 여기 보세요. 배운 지 30분 됐다. must, 뜻 두 개. 뭐예요? 첫 번째, 뭐뭐 해야만 한다. 두 번째 뭐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무슨 뜻이야? 여기선 전부 추측이야. 그러면 뭐뭐임에 틀림없다인데 뒤에 이거 붙으면 과거야. 그러면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과거니까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배웠구나 이거 학교에서. 였음에 틀림없다가 되겠죠? 두 번째, cannot이 추측이면 무슨 뜻?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러니 일리가 없다. 뒤에 이거 붙으면 과거. 일리가 없다의 과거. 였을 리가 없다. 집중 안 해. 시험을 봐야지 집중을 하지.
그 다음에 may have pp, may가 추측이면 무슨 뜻이야? 일지도 모른다. 그거의 과거. 그렇지. 였을지도 모른다. 뜻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예문 보겠습니다. 땅이 젖었다. 어젯밤 비가 왔었음에 틀림없다죠. 다숙제 16. 별표 두 개입니다. 수능에 두 번 나왔다. 자, 이번엔 should have pp인데 이거는 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아니고 뭐죠? 후회입니다. 후회.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이야? should가 해야 한다. 해야 한다의 과거. 해야 한다의 과거.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괄호 치고. 그러나. 한 거야, 안한 거야? 그치, 안 했다. 요런 뜻이 숨어 있지. 그 다음, should랑 똑같은 게 뭐라고? ought. 똑같죠? 그래서 have pp부터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부정이다. should not have pp. 어이, 요거의 반대가 뭐죠? 이건 국어야, 국어. 이거의 반대.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그러나 사실은 했어, 안 했어, 했다. 후회죠? 마지막, need not 또는 needn't have pp. 이게 필요 없다, 필요 없다의 과거. 필요 없다의 과거.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도 괄호치고, 그러나 사실은 했다, 안 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했다죠. 똑같아.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렇게 똑같네요. 이해돼? 자, 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나는 영어를 더 공부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 요거는 중요하니까 하나 해볼게요. 자, 3번. 지금부터 한명 시킬 테니까 해석을 밑에 씁니다. 시작. 단어 모르는 거 없죠? 에이치. 이거 뭐야? throw away 뭐야? throw away. 야, 멀리 던지다가 뭐야? 버리다. 똑같은 거. 덤프 트럭 알아? 덤프. discard. discard. 수동이다. 파열, 뭐예요? 파열. 더미, 더미. The pile of papers on his desk. 책상 위에, 아, 시켜야지, 이거. 누가 해볼까? 다들 왜 눈을 안 마주쳐? 태원아, 미안해. 자꾸 시켜가지고. 태원아, 시작. 너 단어 안 외워서 그래. 시작. 뭐라고? 한더미가 어딨어? 야, 그의 책상 위에 앞으로 단어 많이 트는 사람 집중적으로 시킬게. 알겠죠? 숙제 안 외우고. 자, 그의 책상 위에 종이 더미가. 그쵸?
여기가 핵심이죠. 뭐야? 버려졌어야만 했는데. 오래 전에. 맞았어요? 패스. 17. 조동사 마지막. 관용적 표현. 무조건 외운다. 이건 무조건 외운다. 자, 불러줄게. 첫 번째, would like to, would like to. 자, 앞으로 would like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로 바꿔라. want, want. 그래서 무슨 뜻이야? 하고 싶답니다. 나온 김에 똑같은 거 써봐. 똑같은 거. feel like ing가 됩니다. 지금 외웠다. 따라합니다. would like to 시작. would like to 시작. would like to. feel like ing 시작. feel like ing 시작. feel like ing. 두 번째. 아까 했다. had better. 요거랑 요렇게 묶어. would rather 요거 건너뛰고 요렇게 묶어. 요 세 개 똑같다. 자, had better 뭔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얘들아, 전부 다 뒤에 동사 원형이다. 조동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would rather, 똑같습니다. 세 번째, may 또는 might as well, 똑같습니다. 자, 따라한다. had better 동사원형 시작, had better 동사원형, would rather 동사원형 시작, would rather 동사원형, may as well 동사원형 시작, may as well 동사원형.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거,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그대로 번역해. B 하기보다는 그대로 해봐. A 하는 것이 더 낫다 해도 되고 약간 의역하면 B 하기보다 차라리 A 하겠다 해도 돼. would rather A than B 시작. would rather A than B 시작. would rather A than B. 그 다음, 이번엔 as가 빠졌다. may well 또는 might well 동사원형 하면은 뜻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두 번째는 그냥 may랑 똑같아.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따라합니다. may well 동사원형 시작. may well 동사원형. might well 동사원형 시작. might well 동사원형. 그 다음 cannot 블라블라 to 하면 아무리 블라블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 외우라 그랬어, 지금. 자, cannot to 시작. cannot to. 마지막 요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요 세 개가. 잘 봐. 이거는 중요하니까 분석할게, 분석. 얘들아, 여기서 but은요, 그러나가 아니고 전치사인데, but이 전치사면 무슨 뜻이야?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야. 그러면 해석해봐, 해석. 여기 봐봐. 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무슨 뜻일까? 뭐를 빼고는 할 수가 없어. 뭔 말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맞아? 다른 말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쬐그맣게 적어봐. 여기 요 사이 있지. cannot but 사이에 요 사이에 요게 들어갈 수 있어.
help나 help나 choose가 들어갈 수 있어. 요 cannot but 사이에. 알겠지? help나 choose.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두 개. cannot help. ing라고 쓴다. 자, 여기서 help는요, 돕다가 아니고요. 얘들아, help 뒤에 ing가 나오면 help는 avoid, 피하다 이 뜻이야. 그러면 해석 시작.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니까 할 수밖에 없다, 맞지? 뜻 나와? 세 번째, 좀 길다. have no choice. have no choice. choice 대신에 option 또는 alternative 써도 돼요.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but 여기는 또 to 부정사야.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게 다 달라. 여긴 원형, 여긴 ing, 여긴 부정사. 자, 요것도 직역하면 칠판 보세요. 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사항, 앞, 이거 뭐야?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니까 이 뜻 맞지? 맞죠? 자, 한 번씩 따라한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 이왕이면 보지 말고. 해봐. cannot for 동사원형 시작. cannot for 동사원형 시작. cannot. 그러니까 입에 익어야 돼. cannot for 동사원형 시작. cannot for 동사원형. 다시 한번 시작. cannot for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시작. cannot help ing. 다시 한번 시작. cannot help ing. 다시 한번 시작. cannot help ing. 이거 빨리 해봐. have to support 부정사 시작. have to support 부정사 시작. have to support. 이거 한 몇천 번 읽으면 나같이 돼. have to support 부정사 시작. have to support 부정사 시작. have to support 부정사. 다시 한번 마지막 have to support 부정사 시작. have to support 부정사. 맞아? have to support 부정사. 알겠어? 진짜 집에 가서 한 50번 읽어. 오케이. 예문 보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나는 듣습니다. 그가 절대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은 종종 그를 scold, 꾸짖는 것도 당연하다. 첫 번째 뜻이야. 야야. 이거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자, 혼날래? 이거 두 번째 뜻이 뭐라고? 한지 지금 1분 됐거든? 뭐뭐일지도 모른다. 정신 차려. 자, 이상으로 조동사 끝! 아, 야, 시간 없다. 이거 하지 말자. 밑에 거 다 숙제. 끝! 자, 이제 가정법으로 간다. 이제 구문 몇이냐? 아, 5분 1도 안 했네, 이제. 아, 정말. 자, 가정법,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 학습 들어간다, 기본 학습. 가정법 할 때, 법이 뭔지부터 알아두자. 법의 정의야. 동사의 모양으로 문장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가정법 할 때 법의 정의야. 너무 길지. 그래서 법 동그라미. 줄여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은 일본 놈들이 이름 진 거고 영어로 법이 뭐니? 여기 써 있는데 무드가 뭐죠? 분위기죠? 옛날 아재 유머로 이런 게 있어. 좀 19금인가?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괜히 했다. 아재 유머야, 아재 유머. 30-40대 아저씨들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법은 한마디로 분위기야, 분위기. 알겠어요? 자, 법의 종류 정리할게요. 표 채워라. 자, 법은 세 가지가 있다.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자, 여기가 문장의 분위기, 내용이고 여기가 표현 방법이다. 자, 채우자. 첫 번째 직설법은요, 내용이 뭐야? 봐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설, 직접 말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내용은 사실적 내용이야. 사실적 분위기야. 분위기가 내용이다.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은 문법의
맞게 표현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장이 직설법이에요. 거의 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명령법은 내용이 뭐죠? 니네 명령문 알지? 명령문. 명령 하지 마라. 금지의 분위기 내용이죠. 표현 방법은 물어보자. 명령문은 뭐로 시작돼? 알잖아.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지? 그거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죠. 시작.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아시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하는 가정법입니다. 잘 들어. 가정법은 내용이 뭐냐? 생각과 상상인데 여기 앞에 칸 띄어. 그냥 생각, 상상이 아니야. 이 노란색이 중요한 거다. 현실과 반대되는 생각, 상상이야. 알겠어? 현실과 반대되는 생각, 상상이야. 자, 표현 방법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문법에 어긋나게 씁니다. 안 맞게. 에? 뭔 얘기야? 설명 들어봐. 잘 들어봐. 얘들아, 직설법이랑 가정법을 똑같이 쓰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장은 가정법이야. 그거를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법은 문법에 안 맞겠어. 일부러. 그러면 어떻게 안 맞겠느냐? 이거는 한 1300년 전에 문법학자들이 모여서 약속을 한 거야. 여러분, 약속을 모르면 안 되죠. 어떻게 약속을 했냐? 약속. 내용보다 한 시제 앞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예를 들면 잘 봐. 내용이 현재야. 그러면 봐봐. 현재와 반대되는 상상이지. 그치? 내용이 현재면.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현재가 반대가 되려면 언제 때 일이 바뀌어야 돼? 뭐 타임머신, 옛날 시그널 봤어? 시그널 드라마? 현재 상황이 반대가 되려면 과거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과거로 표현해. 한 시제 앞서는 게 과거 아니야. 그쵸? 과거로 표현해. 하나 더 물어볼게. 내용이 과거야. 그러면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상이지. 과거가 반대가 되려면 언제 사실이 바뀌어야 돼? 과거보다 더 전. 그걸 뭐라 그래? 대과거. 다른 말로 과거 완료죠? 그래서 과거 완료로 표현해. 알겠어? 그래서 한 시제 앞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법 들어간다. 18이니? 18? 18이지. 여기 하나씩 밀렸네. 여러분, 가정법은 알면 제일 쉽고 모르면 가장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가정법 과거입니다. 과거에 동그라미 치고요. 쬐그맣게 표현이라고 써봐. 자, 표현이 과거다 그 말이야. 그럼 물어보자. 내용은 언제? 지금 방금 했잖아. 표현이 과거면 내용은? 표현이 내용보다 한 시제 앞서. 그러면 내용은 현재. 그치?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상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형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면 문제는 맞아요. 이거 무조건 외워. 봐봐. if 주어. 그 다음 표현이 과거니까. 표현이 과거니까 뭐가 와요? 과거 동사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 이 자리에 비동사를 쓰려면 무조건 뭐만 써?
주어가 단수건 복수건 was이 안 돼. 무조건 비동사는 뭐만 써? were만 써. 왜? 약속이야, 약속. 그냥 가정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이야. 그 다음에 블라블라 컴마 주절이다, 주절. 자, 주어 나오고요. 여러분, 가정법에는 반드시 과거형 조동사 넷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 자, 과거형 조동사 네 개 뭐죠? 앞으로 이것을 우슈쿠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지? 우두슈두쿠드 마이트야. 따라해봐. 우슈쿠마 시작. 우슈쿠마. 그럼 알아들어. 우슈쿠마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 근데 거의 다 무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무조건 외웁니다. 자, 다섯 번 따라한다. 웬만하면 보지 말고. 자,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자,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빨리 해봐, 쌤처럼.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마지막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누가 한번 대표로 한번 해볼래? 다시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진짜 외워야 돼. 자, 해석. 만일 한다면이야, 했다면이야. 과거니까 했다면 아니라고. 내용이 언제라고? 현재라고. 그래서 해석도 현재야. 한다면 블라블라 컴마 여기는 할 텐데야, 했을 텐데야. 여기도 내용이 현재라니까. 할 텐데, 할 것이단데. 잠깐 설명 들어봐. 여러분, would가 나올 때 이 뜻이고요. 다른 게 오면 여기 뜻이 미묘하게 좀 달라져. 맞춰봐. 여기 could가 오면 무슨 뜻일까?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지. should가 오면 해야만 할 텐데. might가 오면 할지도 모를 텐데.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다. 아까처럼 과거 완료에 동그라미 치고 조그맣게 표현이라고 쓴다. 그러면 내용은 언제? 야, 이거 써있네. 내용은 언제? 아이, 표현이 내용보다 한 시제 앞선다고. 그러면 표현이 과거 완료니까. 그렇지! 내용은 과거지. 자, 형태 별표 if 주어 과거 완료는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 시제 배웠잖니. 뭐 PP야? had PP. 그 다음 블라블라 컴마 주절 주어 나오고 무슨 쿠마? 우슈쿠마 중에 하나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야. have PP가 와요. 무조건 외운다. 자, 이건 외우기 힘들다. 다섯 번 따라해.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PP 시작.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PP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have PP 시작.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PP 점점 빨리 해봐.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PP 시작.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PP 안 보고 두 번 시작.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PP 마지막 시작.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have PP 은희야 시작.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have PP 알겠어? 해석. 만일 한다면이야, 했다면이야. 이거는 내용이 언제라고? 과거. 그래서 뭐야? 했다면 뒤에도 뭐야? 했을 것이다, 했을 텐데. 오케이. 아, 이것도 다른 게 오면 좀 달라진다. 맞춰봐. 쿠드가 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텐데. 그 다음 should가 오면 아까 했다. should have pp 뭐였어? 했어야만 했는데. 그게 가정법이야. 그 다음 might가 오면 may have pp랑 똑같아. 그럼 뭐죠? 했을지도 모를 텐데. 오케이?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예문 보죠. 자, 첫 번째 문장 가정법 뭡니까? 노란색 봐, 노란색. if, were, 과거동사, could, by, 우슈쿠마 동사원형. 뭐야? 가정법, 과거. 해석 시작. 만일 내가 부자였다면이 아니야. 라면 나는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야. 있을 텐데. 오케이, 할 수 있지? I was 아닌 거 알지? were. 그 다음 두 번째 노란색 봐. if, had, pp.
뒤에 우슈쿠마 해부 피피 눈치 깠다.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 시작. 만일 당신이 또 시도했었다면 당신은 성공했을 텐데. 할 수 있지? 자, 요건 중요하니까 하나 해볼게요. 몇 번 해보시냐면, 아, 혼합 가정법 안 했구나. 요거 이따 하고요. 요거 해보세요. 6번. 단어 몰라? 알려줄게. 이거 모르지? 피스 트리디, 트리디, 조약, 평화 조약, 사인, 서명하다. 자, 한다. 자,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화 조약이, 이거 배운 거다. had been pp. 이름 뭐야? 과거, 완료, 수동. 해석은 되어 졌었다. 평화 조약이 서명된 후에. 두 번째 문장, 노란색 봐라. 눈치 깠지? 가정법 뭐니? 과거, 완료, 시작. 그들은, 야, 같이 해봐, 불러봐. 그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 소식이, in time, 뭐죠? in time. 제 시간에고, 니네 중딩 때 배웠지. on time은 뭐니? 중학교 때 한 건데? 정각에. 맞아? 요건 제 시간에. 그 소식이 제 시간에 왔었다면, 그 소식이 뭐야? Peace Treaty. 맞죠? 자, 혼합 가정법으로 간다. 혼합 가정법 씁니다. CF 보세요. 자, 혼합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인 거야. 그래서 내용이 뭐냐?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추측입니다. 요게 내용이야. 자, 이거는 형태 있다 하고 이거 보고 해석부터 만들어봐. 여기 잘 봐라. 이거 좀 어렵다. 자, 요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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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미안.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요게 만일로 온다. 만일 한다면이야, 했다면이야. 과거네, 과거. 했다면, 이해돼? 그 다음에, 블라블라, 콤마. 뒤에는 요 내용이 온다. 자, 그러면, 할 텐데야, 했을 텐데야. 현재니까. 할 텐데, 할 것이다. 요렇게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거 보고, 형태 만들어 볼게. 일단, 이 부절은 가정법 뭐지? 과거야, 과거 완료야. 내용이 과거지. 그러면 뭐로 표현해? 과거 완료로 표현해. 그러면 동사 뭐야? 과거 완료. if 주어 뭐야? had pp.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거 정신 차려. 블라블라 컴마 주절. 여러분 주절은 가정법 뭐로 표현해? 내용이 언제야?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서 동사 뭐야? 우슈쿠마? 가정법 과거 모양 시작. 가정법 과거 모양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벌써 까먹었니? 우슈쿠마?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아니야. 아이,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혼합. 알겠어요?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 질문 나와야 돼. 질문 없어? 야, 만약에 여기가 현재가 되고요. 여기가 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쓰지? 해석해봐.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면. 해석해봐. 이거 쓰지 마. 만일, 뭐야. 한다면, 뒤에는 과거니까, 뭐뭐 했을 텐데지.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 니네 일상생활에서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어떤 말 더 많이 써?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도윤쌤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다면 나는 지금 참 행복할 텐데. 그런 말 많이 하지. 후회, 후회. 근데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뭐뭐 한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야, 현재가 과거에 영향 미쳐?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이런 말은 거의 안 써. 알겠지? 이거는 거의 안 써. 알겠지? 오케이. 요거는 그냥 숙제로 한번 밑에 거 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20번이랑 중간에 또 한 번 쉬어야 돼. 8시까지 또 계속하면 또 힘들잖아. 아, 화장실도 안 갔다 왔는데. 20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인데, 가정법 미래라고 보기도 하고요. 가정법 과거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건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달라.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자, 뭐냐. 여러분 잘 봐. 이 부절에, should를 쓰면, 여기 있다. 이 부절에 should를 쓰면 어떤 가정이라고요?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 거의 없는 가정이야. 여기 should 쓰면.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요, 미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래서 해석은 요 말만 붙여.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 말만 붙이시면 돼요. 뒤에는 가정법 과거랑 똑같아. 한다면 할 텐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다. 자, 집중, 집중. 여러분, 여기 should가 오면 주절에는요, 우슈쿠마 말고 will, shall, can, may, 심지어는 명령문도 올 수가 있다. 여기 should가 오면 주절은 다양하게 올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if 절에 뭐가 오면? were to가 오면. 여기 있다. if 절에 were to를 쓰면 어떤 가정? 실현이 어떤 가정? 불가능한 가정이야. 그러면 물어볼게. should랑 were to랑 뭐가 정도가 강해? 불가능이랑 희박이랑. 불가능이 강하지. 맞잖아. 월투가 강하죠. 그래서 해석은요, 아까 해석에 절대자만 붙여. 그러면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요것만 붙인 거야.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뒤에는 가정법 과거랑 똑같아. 한다면 할 텐데. 됐죠? 여러분, 이 두 개는요, 언제 일을 가정하는 거야? 현재야, 미래야? 해석 봐봐. 현재야, 미래야? 미래지. 그치?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가정법 과거의 일종으로 본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봐라.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그리워할 것이다. 가정법 과거죠. 뒤에 보면 should가 있다. 해석 시작.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남편이 죽는다면. 그런 느낌. should 쓰면. 오케이? 두 번째 아주 유명한 예문이죠.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이건 불가능이지. 그래서 were to를 쓴 거고요. 다시 해석 시작.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네가 말했던 것을 믿을 텐데. 결국 무슨 말이야? 네 말 절대 못 믿겠다. 알겠어? 자, 이것만 하고 쉽게. 5번. 아니다. 하지 마라 그냥. 시간 없다. 자, 지금 이거 다 숙제로 해요 그냥. 자, 5분 쉬고요.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안 갔다 와? 아까 안 갔다 왔잖아. 자, 5분 쉬고 마지막 3타임 하겠습니다.